예, 토끼띠 주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점사를 지금 뽑아놨어요. 현재 제가 뽑아놓은 점사는 택수곤이라고 하는 괴고요. 연못이나 바다 아래에 또 어떠한 자신을 억압하는 물이 들어와 있다는 뜻에 해당이 되는 괴고요. 그리고 이거는 초육표라고 해서 처음 나오는 가장 아래에 위치한 괴입니다. 택수곤은 일단 위아래 양쪽에서 모두 물과 같이 어둡고 무거운 어떠한 상황들이 누르고 또 나의 길을 뺏는 상황이거든요. 이 택수곤은 일단 1번부터 6번까지 어떤 그 작은 효의 상황도 있는데 초6효는 가장 처음이자 밑바닥에 있는 효라고 볼 수 있어요. 6번까지 가기까지 아직까지 어떤 토끼띠들의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이번 주간에 한동안 장기화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멘탈을 잘 잡으셔야 되는 주간이거든요. 이번 주간 같은 경우는 힘을 내야 되는데 그게 힘날 상황이 좀 아니에요. 사실 이번 주간은 좀 어두운 말씀만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저희가 주간을 미리 그냥 일기예보 보듯이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택수곤 상황 같은 경우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좀 적어요. 그리고 연애라던가 어떤 썸? 누가 나 좋다고 해서 막상 사귀었는데 연애를 해보니까 연락도 잘 안 되고 상대방이 나한테 애정을 쏟는 것보다는 내가 매번 상대방한테 손톱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연락 한마디에 예민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회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재회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 토끼띠 분들이 계시다면 좀 어둡습니다. 이번 주 전망 자체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좀 많이 주는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토끼띠 분들 이번 주에 또 운이 이렇게 좀 약간 기복이 있으시니까 기복이 있어서 힘을 좀 많이 내셔야 됩니다. 술도 좀 한잔 하시고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아예 그냥 좀 휴가를 내시고 중간에 여행을 좀 잡아서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새로운 에너지의 그런 순환이 좀 필요한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힘내십시오. 지나갈 겁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하세요.